안녕하세요. 다남다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늘도 예쁜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 제 아가를 영상에 담아보려 합니다. 자, 요 아이는 홍치야. 그리고 옆에 아이는 홍옥. 요 두 아이는 홍치아와 홍옥인데요. 각기 다른 개성을 뽐내고 있지만 요 아이들은 조금 더 달구어지면 빨강빨강빨강 하는 아이들이랍니다. 홍치아, 홍옥. 그리고 이 아이는 라미피치. 라미피치인데요. 정말 매력적이에요. 안쪽에 약간 연두 색상이고요. 입장 바깥쪽에는 물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. 로제트가 굉장히 예뻐요. 요 아이는 라미피치. 요 아이 백은무인데요. 네. 올겨울에 하얀 눈이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쳐다보고 있는데, 눈은 오지 않은 채 꽃대만 물고 있지요. 네. 그리고 이 아이는 이름이 없는 아이는 대부분 SP라고 지어주지요. 네, SP. 그리고 한 아이가 홀딱반한 아이. 요 아이는 씨부럼. 씨부럼인데 입장이 도톰합니다. 일반적인 저희 유기들보다 도톰하고 로제트가 커요. 씨부럼이라고 합니다. 자, 요 아이. 제가 요 아이를 저희 풍성해 보이죠? 올리비아. 올리비아인데 네포트를 합식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큰, 와, 예. 제가 전체적으로 봐드리면 굉장히 큰, 예. 올리비아라고 하고요. 네포트 합식은 참 멋있어요. 예. 조금 아쉬운 아이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게 합식이죠. 네. 자, 그리고 요 아이. 지난번 영상에 봤던 레티지아인데요. 드디어 이렇게 예쁘고 깔끔한 집을 찾아주었답니다. 레티지아. 예. 레티지아예요. 예, 합식. 그 다음에 요 아이. 요 아이도 로제트가 굉장히 이쁜 아이예요. 그런데 이름이, 예, 잘 모른다고 하셔서 이름 없으면 어때요? SP라고 지어주면 되지요. 자, 요 아이도 로제트가 굉장히 예쁜 아이 4개를 합식한 아이.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누단데요. 네, 지난번 영상에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이 너무 예쁘다 예쁘다 그러는데 이 아이도 예쁘지요. 조금 덜 달구어졌지만 그래도 다육이는 다 예뻐요. 그리고 요 아이. 요 아이하고 지금은 조금 알겠어요. 그런데 처음에 다육이 시작할 때는 잘 몰랐답니다. 이 아이는 홍대와 금인데 금이 들어가서 금이 아니고 이름 자체에 금이 들어갔다고 해요. 홍대와 금. 그리고 이 아이는 모노케로티스. 예. 아침에 해가 뜰 무렵이면 입장 가장자리 부분이 지금은 약간 빨간색 정도로 보이지만, 예, 햇빛에 비추어 보이는 모노케로티스의 가장자리는 보라색이랍니다. 자, 모노케로티스는 매력이에요. 그리고 이 아이는 천대전송 철화, 그리고 이 아이는 천대전송 쌩얼이라고 하는데요. 천대전송 철화. 철화라고 하는 것은 생장점이 여러 개가 있어서 이렇게 아이들이 나오는 거고요. 쌩얼이라고 하는 거는 생장점이 하나에 쭉 올라오는 그런 한 아이 한 아이가 각기 개성을 가지고 자라는 게 쌩얼. 생장점 여러 개로 이렇게 달려있는 건 철화라고 합니다. 천대전송 철화, 천대전송 쌩얼. 자, 요거는, 자, 요 아이 너무 예쁘죠? 자, 요 아이. 자, 요 아이 너무 예뻐요. 박하장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저한테 요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어느 지인이 선물을 주셨어요. 이 아이 이름은 박하장.
그리고 요즘에 꽃대를 다 물고 있지요. 자, 그리고 이 아이는 오늘의 마지막 영상인데 가까이 가까이 양노라고 합니다. 양노도 입장이 굉장히 장미꽃 같은 로제트를 가지고 있지요. 이 아이는 양노. 자, 요렇게 해서 오늘 제가 조금 더 손을 보고 조금 더 필요해서 합식을 해주어서 풍성한 제가 예쁜 모습으로 잘 자라고 있는 저희 아이들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남다육이었습니다.